여러분 안녕하세요. 믹스멘션입니다. 제가 유독 SS 시즌에 스커트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스커트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제 취향 듬뿍 담긴 디자인들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원피스 아이템 두 가지도 제가 보너스로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다가 정말 반응이 좋았던 브랜드 타인즈의 이 스커트인데요. 소재가 너무 부드럽고 얇게 제작된 제품이거든요. 살짝 이런 빈티지한 A라인 스타일로 나온 제품인데 앞에는 이렇게 플랫한 디자인이라면 뒤에가 반전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약간 여기에는 플리츠 느낌이 나면서도 스터드 장식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앞뒤가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스커트거든요. 기장도 딱 적당한 기장감이고 얘가 골반에 걸쳐서 입으면 진짜 예쁜 스커트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양옆에 절개 포인트들이 살짝살짝씩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느낌의 스커트라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요. 원단에서 느껴지는 살짝 이런 텍스처감도 엄청 예쁜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스커트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앞이랑 이런 뒤의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소장가치 있는 제품이고요. 타이즈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니크해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이유서울의 프린팅 스커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청량한 느낌의 프린팅이 딱 되어있는 스커트고요. 앞뒤가 조금 달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만 입어도 여름에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소장가치 너무 있고요. 얘가 프린팅된 부분은 이렇게 엄청 얇은 메쉬로 되어 있는데 안감은 저지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입었었을 때 너무 부드럽고 가볍더라고요. 허리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살짝 조절하셔가지고 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입어도 뭔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스커트인데 저는 이거 데님 팬츠에 같이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진짜 잘 나오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여행에서 너무 잘 입었던 스커트 언더스탠딩에 이 스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얘는 근데 비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짧아가지고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팬츠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용성 면에서도 좋고 전혀 짧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었던 스커트예요. 제가 오히려 이런 짧은 스커트는 옛날에 부담스러워서 못 입었는데 안감에 또 이렇게 팬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짧은 스커트 입으니까 확실히 다리가 길어 보이고 사진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얘가 앞에는 이렇게 자잘한 플리츠 디테일이 되어 있고 뒷모습은 또 플랫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좋은 게 뭐냐면 엉덩이 부각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입으시면 앞에는 좀 러블리하게 입으면서도 뒤에 딱 이렇게 뒷모습이 잡아주니까 엉덩이가 부각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물빠짐 거의 없는 이런 셀비즈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올여름에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타일링할 때 빼놓지 않고 꼭 챙기는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이 레이어드 스커트거든요. 뭔가 바지만 입으면 밋밋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는 코디에 이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이렇게 허리에 자연스럽게 두르는 레이어드 스커트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보르 제품이고요. 레이스 디테일이긴 한데 이렇게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텍스처감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라 굉장히 예쁘고 약간 에이프런 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여름에 좀 시원하고 청량하게 스타일링 해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끈이 살짝 기장이 있다 보니까 허리에 자연스럽게 묶어가지고 리본으로 귀엽게 연출해주시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기장도 딱 적당하고 이 소재 자체가 너무 흐물거리면 예쁘지가 않은데 얘는 좀 탄탄하고 레이스도 힘이 있는 소재여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또 스타일링 해보실 수 있어가지고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마존의 제품인데 제가 진짜 한 받고 나서 3일 내내 입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얘도 스커트랑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쫀쫀하고 부드러운 바이커 팬츠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바이커 팬츠만 입으면 엉덩이나 허벅지 부각되는 게 싫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얘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딱 이 스커트가 가려주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도 진짜 만점인 제품입니다. 이 스커트 부분이 너무 사랑스럽게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코디포인트
포인트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너무 편해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밴딩으로 뚱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옷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저는 이거 화이트랑 네이비 중에 네이비 선택한 이유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스커트는 살짝 스쿨럭스럽기도 하면서도 힙한 느낌의 스커트인 포에버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스커트고요. 허리가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프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언밸런스한 기장이거든요. 디자인 보시면 앞에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었었을 때 뭔가 랩 스커트를 같이 입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실루엣이 엄청 독특한 스커트여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만 입어도 딱 포인트 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예쁜 제품이고요. 원단이 엄청 시원해요. 얇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시원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입어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뒤에가 살짝 밴딩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 실루엣 자체는 독특한데 또 입었었을 때 편하니까 이 제품도 손이 꽤 자주 갔던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그레이 네이비가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코디할 때도 은근 다양한 상의랑 어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손쉽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하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포에버 자체가 좀 이번 여름 신상이 청량하면서도 살짝 한 20% 힙한 느낌이 드는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스커트랑 함께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블라우스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제품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번 스커트는 모노크롬의 이 찰랑찰랑 거리는 큐브라 소재의 스커트인데 굉장히 페미닌하면서도 소재가 뭔가 몸매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위에 이 허리 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편하고 배를 싹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으로 살짝 허리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찰랑거리면서도 A라인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도 예쁘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고요. 페미닌한 이런 실루엣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날씬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롱스커트인데 진짜 발목 위까지 떨어지는 롱스커트이거든요. 제가 또 이런 롱스커트는 환장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모노크롬이 원래 소재를 진짜 잘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겨울 시즌 제외하고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은 그런 스커트예요. 밑단이 뭔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도 러프하게 떨어지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스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한데 이 실루엣도 아름답기 때문에 진짜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입어주실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제가 또 인스타 광고를 했던 브랜드 버튼의 이 화이트 코튼 스커트를 준비했거든요. 기장감이 너무 적당하고 호불호 없이 누구나 사랑스럽게 입어보실 수 있는 스커트라서 준비했어요. 무릎 딱 밑까지 내려오는 기장이고 살짝 자연스럽게 A라인으로 퍼지는 디테일이고 이 핀턱 주름, 살짝 이 양옆으로 플리츠 주름같이 핀턱 주름이 잡혀있는데 이런 게 또 굉장히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날씬하게 보이고 이 스커트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도 굉장히 이렇게 사그락사그락거리고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소재고요. 양쪽에 이렇게 주머니 디테일도 있습니다. 얘가 화이트인데 안감이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비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주실 수 있는 제품이고 사실 이런 거는 유행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러블리한 디테일의 스커트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아이템 중에 하나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리본을 딱 마무리를 예쁘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좀 리본 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빼가지고 연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기본으로 사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여가지고 저는 레드 가디건이랑 같이 좀 코디를 해봤었어요. 제가 보너스로 원피스 두 가지도 소개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원피스는 브랜드 르바의 제품이고요. 제가 쇼룸 가서 입어봤던 제품인데 굉장히 이렇게 쉬어하면서도 얇은 소재로 되어 있는 롱 원피스거든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데님 스커트랑 그냥 슬리버리스 나시 딱 입고 요 제품 하나만 쓱 입어줘도 코디가 완성되면서도 굉장히 뭔가 레이어드 잘한 느낌이 들어서 좋고, 얘가 그레이빛, 살짝 연보랏빛이 띄는 컬러감인데 제가 또 요런 컬러가 굉장히 잘 받아요. 그래서 입었었을 때 얼굴이 딱 살아나면서도 굉장히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소재도 가볍고 엄청 얇거든요? 진짜 쉬어한 느낌인데 이렇게 뒤에는 살짝 훅 파진 느낌이라서 르바 이 택에 살짝 달려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제품 구하기가 또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트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활동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저처럼 롱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컬러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뭔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보지 못한 레이어드 원피스여가지고 보자마자 선택했던 아이템이에요. 오늘 마지막 아이템은 아이유서울의 이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롱원피스 좋아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광택감이 차르르르 돌면서도 원단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루즈하면서도 좀 넉넉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딱 입었었을 때 옷 안 입은 것 같으면서도 찰랑찰랑거리는 원단감이 너무 시원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통이 커 보이고 뭔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허리 벨트 로 착용할 수 있는 이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걸로 라인 살짝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나는 그냥 루즈하게 툭 떨어지고 있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가방처럼 또 연출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장도 굉장히 길고 또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넥라인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마냥 심심해 보이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딱 이렇게 스트링 묶으실 수 있고 앞에 포켓 포인트, 이런 사이드 포켓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격식 있는 자리에 내추럴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원피스라서 추천드려요. 제가 워낙 이렇게 또 툭 떨어지는 원피스들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이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확실히 SS 시즌이다 보니까 스커트들이 기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재밌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있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